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이야,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이 많으신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밌는 사진 공부, 즐거운 사진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착한 사진은 버려라,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 을 함께 여러분과 보시면서 재미난 사진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사진 하시기 전에 잠깐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의 신청 안내. 2021년 1월 5일부터 매월 1, 2, 3주 저녁에 7시 30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소는 비움개들이 대계로에 있는 대한극장 뒷골목에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문자 메시지로 하세요. 총무님이신데, 서울 총무님이신데 문자 메시지를 남기시면 직접 전화를 드려서 여러분과 함께 논의를 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태성, 전 태성님의 사진, 해동연구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온이 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색이 가장 좋다. 아주 말이 멋있어요. 오온이 공이라고 하지만 나는 색이 가장 좋다. 무슨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색은 현상으로서의 색일 수도 있고 컬러를 지칭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군요. 오온이라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는 말로는 그냥 오감 이렇게 써도 별로 무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진 어떻습니까? 해동연궁사. 해동연궁사. 글씨가 뒤집어져 있어요. 맞습니까? 바로 되어 있군요. 칼라 좋네요. 대신 채도가 조금 높은 거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채도가 조금 높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느낌 있어요. 돌도 돌이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코하고 배를 만졌는지 그죠? 이해되시죠? 그런 느낌이 있고 그거를 참 포대화상을 찍은 사진 솜씨가 뭐라 그럴까 이분 웃고 있는 느낌이 정말 잘 전달되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은 이제 내려가는 계단 쪽입니까? 약간 사선으로 삐딱하게 사진을 찍으셨어요. 되게 동감 있는 사진을 찍으셨어요. 느낌 있어요. 삼라만상 중에 존재하고 계시는 부처님의 미륵불이신가요? 오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해동연궁사는 바닷가 옆에 있으니까 바다, 파도 치는 모습을 찍으시고 여기 이제 여러 3116 나한존자 그죠? 16 나한존자의 석상을 사진으로 표현하셨어요. 천하 대명지 일지 만복내 복이 많이 오는 곳이다 이런 뜻이에요. 사진을 조금 이게 약간 좀 거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채도도 올려서 그렇기도 하거니와 약간 사진이 거친 느낌이 있는데 이걸 무엇을 손을 봐서 그럴까요? 이분 사진 참 재밌어요. 그냥 이 부처님을 그냥 찍지만 않으시고 보살님을 그냥 찍지만 않으시고 뭐라 그럴까 삼라만상과 더불어 찍고 있는 이게 대단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물을. 사물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보이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세상을 보고 계신다. 이게 불교에 밝으신 분 같아요. 보는 시각 자체가. 사진 재밌고요. 수인문. 오늘 전태성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진들이 대체로 약간 거친 맛이 있고 콘트라스트가 높은 맛이 있고 채도가도 조금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진 구성은 원만하게 잘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동연구사를 찍으신 전 대성님의 사진 잘 보았습니다.
아, 이거는 며칠 전에 제가 특강했던 내용인데요. 글로 정리가 돼, 신문 기자가 글로 정리를 해서 올렸는데,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산 사진. 이건 어느 분이 찍으신 범수, 김범수님의, 예. 이분은 이제 본인을 포토 스토리텔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산의 다양함, 다양한 칼라. 이런 걸 찍으셨어요. 유형적으로 재밌는 사진이긴 해요. 재밌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사진 한 장 한 장의 완성도를 조금 더 높였으면 좋겠다. 자, 한 장의 완성도가 조금만 높았으면 꽤 재미있는 아이디어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완성도를 조금 높이시도록 접근을 더 하시든지 조금 비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이 사진 참 재밌네요. 너무너무 재밌는 사진인 것 같아요. 잘 봤습니다. 아, 오늘 제가 전시 오픈식을 하고 왔습니다. Warmth in Tokyo, 동경은 따뜻한 겨울, 1988년도 아주 오래전에 제가 카메라 사진을 막 시작하고 찍었던 사진들인데, 오늘부터 12월 5일부터 2021년 1월 10일까지 한 달 닷새 정도를 전시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시간 되시면은 네가티브 갤러리예요. 네, 부산이에요. 부산. 대청동 아시죠? 대청로, 90번 길 3-1. 중구 부산이에요. 중구에 있어요. 거기는, 그것을 여러분, 네가티브 갤러리 가셔가지고 한번 저의 진실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저의 초창기 사진이니까 여러분들과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홍이 사진도 별 볼일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건 이광준님의 사진이네요. 가입 인사차 보낸 사진입니다. 금요일 점심시간. 맴도는 소리. 오늘은 사진의 의미를 생각하고 찍기보단 카메라의 셔터 소리를 듣기 위해 다녀왔다. 야, 카메라 셔터 소리 듣기 좋죠? 이 사진 찍는 사람들만이 즐기는, 알 수 있는 그 감흥이잖아요. 셔터 소리가 들리는 느낌. 야, 이거는 큰 배와 건물, 롯데타워입니까? 건물 사이로 날아가는 비행기. 아우, 비행기가 롯데타워를 넘어서지 못하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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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까치가 죽었나봐요. 예? 까치가 벌써 이렇게 동사한 건 아니겠죠? 아, 이거 까치 살아있다. 이거 까치 살아있던 까치입니까? 이거 뭘 먹고 있었나요? 뭐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아, 사진 정겹네요. 아웃도어 코리아. 닷이 내려져 있고, 아, 추가 있고, 고양이가 자고 있어요. 아, 참, 이분은 인생을 따뜻하게 보시는 분 같아요. 주변을 따뜻하게. 아이고, 고양이 자고 있다가, 촬영자를 보고 있네요. 아하. 아, 그냥 샅다 소리가 즐거워서 사진을 찍는. 이 사진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착착 하는 그 셔터 소리의 매력에 빠지면 사진을 안 찍을 수가 없죠. 제가 참 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여기 새들 보세요. 아, 빛을 참 잘 이용하신다. 우리 이광준 선생님은 빛을 참 잘 읽어내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자기가 원하는 피사체를 명확히도 잘 찍으시는데, 이야기를 읽는 것을 조금 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오늘 특별히 샷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사진을 찍으러 나가셨다고 하니, 예, 그 기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어차피 올리시는 거 좀 더 공부를 위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서 사진이 얘기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오늘 이강준 선생님 사진 잘 보았습니다. 한 번만 더 볼까요? 유응종 선생님의 사진입니다. 라이징 스타. 두물머리의 겨울은 또 이렇게 시작되었다. 시간은 물처럼 흐르고 이 풍경도 얼마 후에는 물 흐르듯 사라지겠지. 그럼요. 모든 것은 사라지죠. 아, 이건 칼라, 흑백에 칼라 전기 박스, 전화 박스만 하고 벤치만 있는 독특한 자기 표현을 하셨습니다. 두물머리도 저도 무슨 프로젝트가 있어서 두물머리 촬영을 한번 가긴 가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어떤 사진일까 저도 궁금해요. 저는 두물머리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제한테 아직 두물머리를 찍어야 될 의뢰가 들어온 적이 없었고 또 제가 두물머리를 찍으러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프로젝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그런 프로젝트가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아, 연꽃밭은 연꽃이 살고 간 흔적은 정말 대단하죠. 예술이에요. 보면 이렇게 보십시오. 아, 기가 막힌 조형성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형성을 따내는 특별한 재주가 있네요. 디자인적으로 탁 따서 내는 이 맛을 보십시오. 이 느낌 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조형적인 것을 잘 짜낸다. 아, 요거는 또 그림으로 하나의 묵화 같은 사진을 찍어내셨네요. 이야, 재밌다, 재밌다. 응? 아, 오늘 유응정님의 사진. 이제 잘 보았습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좀 사진을 더 보아드려야 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녹화하는 스킬도 조금 익히고, 그렇게 뭐 익히는데 별로 시간은 많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너무 바쁘고 촬영 다니고 무슨 기획하는 일을 또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어서 제대로 제가 여러분의 사진을 보아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삼아 또 앞으로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을 만나 뵙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밤 되시고 건강한 하루 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